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 감염내과 이재갑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으로 힘든 시기를 함께 겪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염병 사태가 심각한 지금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순 없을까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죠? 코로나와 독감 같은 감염병 극복을 위해 도움이 되고 싶은 분들, 팬데믹 대비를 위한 차세대 방역연구, 데이터 기부를 통해 국민들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KT와 세계적인 자선단체인 빌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은 AI와 빅데이터 등 ICT 기술을 활용한 감염병 대응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4개 기관과 함께 팬데믹 대비를 위한 차세대 방역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플랫폼 기반의 감염병 위험도 측정 알고리즘과 감염병의 국내 확산 예측 모델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 참여 지원자들이 필요하며 연구 참여자들이 독감 등 증상 데이터를 기부할 수 있는 샤인 앱을 개발하였습니다. 신종 감염병을 위한 보건정보 연구라는 뜻을 지닌 샤인 앱을 통해 여러분들은 소중한 10분의 시간을 할애하여 연구에 참여하게 되고 기부하신 데이터는 차세대 감염병 대응 기술 개발을 위해 중요한 정보로 활용됩니다. 감염병 극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나와 내 가족, 친구, 아이들이 마음 놓고 웃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